99%의 역습 선거본부 담당 기자 강다혜입니다. 김지훈 전 후보, 소민호 부부님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45대 민족고대 총학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에 맞선 99%의 역습 3분의 정후보 문과대 4학년 김지윤. 사범대 공학번 소민호. 네, 하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호 시작. 네, 1%에 맞선 99%의 역습. 네, 선보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내 선보는 크게 두 가지 성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99%의 역습 선보는 소위 운동권 경향의 선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선을 위해서 비운동권 선보을 지지하는 학우들을 어떻게 공략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학생회가 좀 학우들의 불만과 요구를 대변하고 그것을 변화로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운동권을 지지하냐, 소위 비운동권을 지지하냐에 보다는 학우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불편함은 누구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제 사회적 연대라던가 함께 행동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학우분들이 느끼는 불만과 또 요구가 비슷한 부분이 많다면 그런 부분에서 왜 이런 방법이 더 효과적인지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을 통해서 비운동권 선봉을 지지하는 학우분들과도 충분히 대화하고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흥부님은 그럼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고요. 99% 하면 사람들이 1%는 버리는 거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등록금이나 살인적인 등록금이나 일자리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들 모두가 99%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평범한 학우들 모든 걸 다 대변하고 싶어요. 우리가 굉장히 살기 힘든 세상인 거고 그런 것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좀 대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고 또 같이 할 수 있는 총학생회를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운동권, 운동권 가르는 게 저는 좀 그 생각으로는 가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을 지지하느냐 이런 생각은 내가 다르다. 생각을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여튼 우리의 목소리라는 거는 우리 모두의 권익을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학생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선본의 공약을 살펴보면 사회 문제 해결을 요구하겠다, 뭐 본교 측에 학우들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겠다와 같이 어떤 요구성 공약이 대부분입니다. 학우들이 즉각적으로 체험하고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복지와 관련한 공약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요. 정부나 학교 측과 관련한 추상적인 공약 외에도 총학생회가 직접적으로 실천 가능한 공약 부분에서는 좀 준비가 미흡했던 것 아닌지 아니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그런 질문을 이제 학우 분들과 만나면서 그런 반이 받았었는데요. 99% 역습 선분의 복지에는 좀 무관심한 것 아니냐, 생활 공약이 너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소위 말하는 복지 사업이라는 게 학생의 활동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총학생회라면 지금 학우들이 겪고 있는 핵심적 불만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런 불만의 진정한 원인이 어디에 있고 대안은 어떤 방향으로 찾아 나가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하고 또 선본 간의 그런 것들의 토론과 또 논쟁을 통해서 진정한 좀 해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총학생회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공약의 비중을 훨씬 더 좀 강조해서 실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실현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등록금 문제나 분명 뭐 차등 책정 문제 이런 것들은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수년 동안 학생들이 지금 싸워오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총학생회가 현실 가능성이나 아니면 실현 가능성만을 쫓아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만 해간다면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계속 빗겨나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값 등록금을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학생들이 뭐 말은 좋지만 그게 되겠냐라는 질문도 많이 받았었고, 또 미완노동자분들 투쟁에 함께했을 때 청소노동자들이 학교라는 거대한 권력을 상대로 해서 과연 이길 수 있냐라는 질문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또 제가 의대생 성추행 가해자들 출교를 요구하는 서명을 이제 받으러 다녔을 때 학우분들이 정말 지지하고 좋은 활동이지만 학교가 입장을 바꾸긴 하는 거냐라는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 실현 가능성이나 현실 가능성에서만 출발하기보다는 일관되고 꾸준하게 그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능력과 의지가 있느냐 하는 점이 저는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복지공약 같은 경우에는 학우분들과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대화도 많이 하고 또 소통하는 과정에서 어떤 공약이 필요할지 어떤 생활적 개선이 필요할지를 알게 된다면 그런 것들은 좀 더 쉽게 개선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문과대 학생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그런 생활 개선 부분도 바로 그런 과정에서 학교에 전달하고 그런 부분을 또 쉽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당선한다면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애기는 공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99%의 역습 선본이 나눠주신 세 번째 신문에서 애기능 출신 후보가 아닌 것은 이제 애기능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지만 애기능과 관련한 활동이 사실 실제적으로 많이 없으셨기 때문에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을 준비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애기능과 관련한 구체적인 공약이 아직 없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맞습니다. 저희가 둘 다 문대고 사대고 둘 다 인문계 출신이고 이공계에 거의 수업도 없기 때문에 거의 가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 이공계의 문제에 대해 저희가 잘 안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이 되겠죠. 저희는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 하지만 얘기는 많이 듣거든요. 둘 지나다니면서 애기는 친구들도 있고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들이 저는 대단하다고 보는데, 또한 애기능에서는 인문계가 뭔가 본교고 애기능은 뭔가 따로 떨어진 듯한 그런 소외받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 문제가 비단 인문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공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 같은 학생들의 문제인데 지금까지 학생회가 그런 것들을 분리해서 사고해왔던 건 아닌가. 그래서 이공계 문제는 이공계 학생들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고, 저희는 그런 것들을 좀 깼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에서 이번 신문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애기능 출신 후보는 아니냐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약 중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당선이 되자마자 애기능 권리 조사단을 꾸려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과 더 많이 얘기하고 진짜 학우들이 불만을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들 물어보고 그런 거에서 출발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느냐에 대해서 좀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한 지금 수년간 축적된 그런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전 총학생회나 이런 데서는 많이 조사를 해서 그런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훨씬 더 공유를 많이 한다면 학우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들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 훨씬 더 저희가 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계열을 뛰어넘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가 지금까지 모든 총학생회에선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총학생회 선거 때가 되면 애기능 문제를 굉장히 특화해서 항상 이야기를 해왔지만 반짝 이슈 파이팅에 그친다거나 정작 당선 이후에는 이렇다 할 활동을 하지 않아왔던 게 좀 애기능 학우들의 총학생에 대한 불신감 이런 것들을 좀 키워왔던 것 아닌가라는 좀 느낌을 선거운동 도중에 굉장히 강하게 많이 받았었고, 사실 인문계 안에서도 뭐 제가 이제 다니고 있는 문과대는 그런 차별과 소외에 대한 학우분들의 불만이 높은데 이런 건 학교가 학문을 좀 이윤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에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문과대냐 혹은 뭐
공과대냐 차이라기보다는 그런 비슷한 문제 뿌리에서 출발해서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더 계열을 뛰어넘어서 전 고대생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싸우겠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어떤 출발이라는 점에서 좀 다른 선분들과는 또 차별되는 점이라고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김지윤 전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 과거에 출교 사건으로 학우들의 관심을 많이 끌었는데요. 이제 총학생회 정 후보에 출마하신 입장에서 그 당시 출교 처분을 받게 된 사건에 대해서 솔직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학우들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언급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2009년에 총학생회 선거 부후보로 출마했을 때 이미 한 차례 사실 공식적으로 입장을 낸 바가 있어서 왜 말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부당하다는 생각, 억울하다는 입장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선거 게시판이 사라지면서 그 글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이후에 입학하신 분들이 보기 어려웠던 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만약에 그 문제에 대해서 숨기고자 했다면 혹은 제가 그 당시에 제가 그런 징계를 받았었고 농성을 했었고 그래서 복학했던 것이 저에게 부끄러운 활동이었다고 생각했다면 제가 양력이라던가 아니면 매체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어쩌면 선거를 출마하지도 않았겠죠. 왜냐하면 가만히 졸업하면 아무 문제 없을 텐데 제가 선거에 나와서 학우분들을 만나게 되면 당연히 그 문제 그때 그 활동이 다시 불거질 거라는 걸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오게 되고 그런 양력을 썼던 거는 오히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나 많은 분들께서 그런 좀 제가 뭐 저희 주변의 지인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온라인이라던가 혹은 오프라인에 처음 만나보는 학우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또 그중에서는 정말 좀 황당한 뜬소문도 막 뒤섞여서 뭐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수준으로 이렇게 있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좀 투표가 되기 전에는 좀 공식적으로 저의 입장을 정리해서 뭐 온라인이건 이런 걸 통해서 좀 뭐 학우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는 구체적인 공약에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열별 등록금 차등 정책제를 폐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이 99%의 역습 선보뿐만 아니라 관련 학우들이 지속적으로 분교에 요구를 해왔는데요. 하지만 학교 측에서 쉽게 해결해주지 않고 있는 문제입니다. 학교 측과 협상 가능성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하고 당선 후 어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계열별 차등 책정제는 사실 등록금의 부당한 책정과도 좀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올해 문과대 학생회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 심리학과 실험실습비 폐지를 위해서 좀 다양한 활동들을 벌였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내역 공개조차도 참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학생들이 알아야 할 일인데 그러나 좀 오래 하면서 진전이 있었던 것은 그 이전까지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었던 반면에 학생들의 서명을 모으고 꾸준히 그것을 계속 전달하고 비상학생총회 요구안으로 학교 측에 계속 이 목소리를 전달하고 직접적으로 행동을 한 결과 좀 실험 실습비 관련해서 심리학과에서는 학과위원회를 열어서 공개 여부에 대해서 논의할 것을 좀 답변을 공식적으로 들을 수 있었는데 사실 작년 올해 활동하면서 조금의 진전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계열별 차등 책정제 문제도 비슷한 그럼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출발은 학생들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불만이 있는가를 학교에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회장 나의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학우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절실하게 생각하는가를 학교가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러려면 저는 학생회장인 제가 무언가를 해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 세 번째 리플렛에도 그런 점을 명시했는데 저는 애기는 학우들의 행동 없이는 변화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까지의 많은 좀 뭐 그런 다양한 프로젝트라던가 아니면 학생회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좀 잘
문제가 풀리지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 교육투쟁 로드맵에서도 방학부터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비상학생총회와 그 이후에 비상학생총회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행동을 이어나가겠다라는 좀 전반적인 계획이 있는데 이런 계획 속에서 계열별 차등책정제 문제도 함께 좀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로 뭐 2005-06년 이럴 때 사범대에서 지리교육과가 이제 계열 변경을 통해서 실험 실습비를 없애고 그 등록금을 인하한 그런 경험도 있었고 보건행정학과도 마찬가지의 그런 과정을 거쳐서 등록금을 실질적으로 인하시키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좀 학우들이 직접 함께 행동해 주신다면 좀 더딜 수 있지만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갑자기 생각하니까 뭐 예 추가할 거는 그다지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당선된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될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 후보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듯이 저희가 선물을 딱 해 준비해놓고 학우들한테 내밀어주는 게 아니라 학우들과 같이 해서 학교 이런 부당한 거에 항의하고 그리고 그걸 이뤄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약속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약속은 같이 해나가겠다. 그래서 올해 못하더라도 이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내년 혹은 내후년 그래서 언젠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제시해주겠다. 이게 전 보다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학과 할당제 폐지 공약과 자율 전공제 실시 공약이 있습니다. 지난해 총학생회에 출마한 한 선본에서도 똑같이 내걸었던 공약인데요. 이 공약이 실현된다면 이제 특정 학과의 학우들이 몰리는 현상과 함께 비인기 학과의 정원 문제는 사실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려됩니다.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99%를 위한 대학 만들기가 중요한 정책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이윤이 아니라 학문이 우선하는 대학이라는 좀 큰 틀이 있어요. 그 안에서 이제 이런 공약도 저희가 준비하게 되었는데 일단은 저는 성적순으로 특히나 학부제의 경우에 성적순으로 학우들이 앞으로 짧게는 뭐 3, 4년 길게는 더 오랫동안 배워야 할 학문을 학과를 결정하는 건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좀 학점 순으로 이 학과의 커트라인을 정하면서 오히려 그런 특정 학과에 몰리는 현상이 더 강화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어느 학과에 내가 갔느냐가 나의 학점을 보장해주고 그것이 곧 나의 능력인 것처럼 여겨지는 약간의 분위기를 또 만드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율 전공제를 통해서 학과에 일시적으로 몰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수업의 질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좀 전임교원 확충 같은 것 들을 통해서 학교의 지원을 통해서 학우들이 질 높은 수업을 자신이 원하는 학문을 탐구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위 말하는 비인기 학과도 저는 좀 학교에 오히려 그런 지원을 이런 학과일수록 지원을 강화해서 정말 이 학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탐구하고 싶어하는 학우들이 그 안에서 좀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과정이 있다면 또 이중 전공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또 이런 학과에 또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좀 학교의 원칙은 뭐 그 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원하지도 않는 학생이 그 과에 할당되는 것이 아니라 좀 자유롭게 학문을 탐구하고 그 학문을 정말 진정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학교가 지원을 한다 이런 부분에서 좀 학교와도 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논의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공청회에 참여한 패널들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대성고등학교 1학번 이현진입니다. 선본에서 내건 주요 공약을 나열해보면 반값 등록금 성사, 등록금 차등 정책 폐지, 수업권 보장, 예비명 문제 해결, 공간 문제 해결 등 대부분이 무거운 주제들이고 그만큼 이게 힘든 공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임기 동안 모두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그 한 해 여기 보면 한 해 만에 그 요구를 성취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총학생회가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임기 동안 무언가를 학우들에게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해주겠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 고려대학교 안에 그리고 고려대학교 학우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진지하게 하고 그것을 일관되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총학생회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까지 좀 총학생회들이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해놓고 뭐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노력을 들이다가 곧 흐지부지 끝내고 다른 사업을 곧장 또 추진하고 또 인기를 위해서 또 그런 사업을 또 추진하고 이런 과정에서 오히려 학우들에게 신뢰를 잃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선본에서 아까 저희가 부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내건 어떤 공약이 저희가 다 해주겠다라는 공약이 아니라 학우들과 이런 걸 만들어가겠다라는 일종의 정책적 방향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년에 저희가 당선 이후에 한 번에 A부터 Z까지를 해낼 순 없더라도 저희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이거를 해내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고 그리고 그 노력의 가장 핵심은 학우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꾸준하게 벌여나간다면 저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또 실현할 수도 있다라고 좀 자신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해서 좀 네, 신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제가 좀 뭐 1학번 정우진입니다. 그러니까 졸업 요건 제도하고 그 한자 그 제대로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내셨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몇몇 학우들 사이에서는 그런 제도가 효과적인 학업을 위해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제도를 폐지한다는 공약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실효성이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한자 졸업 요건이라던가 아니면 영어 강의 의무화를 폐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반응해 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근데 저는 왜 우리가 학문을 강제적으로 해야 효과적이라고만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더 좋은 환경에서 했을 때 성취감이나 고취감이 훨씬 더 높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자가 꼭 필요한 학문들이 저는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문과대 안에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전경대도 있을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 이공계 안에서도 저는 그런 한자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학문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학우분들이 학문을 좀 공부를 하면서 그런 필요성을 느낄 텐데 문제는 지금은 그런 것들을 좀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저는 학교에서 지원하는 거에선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문과대 안에 한문학과 교수님이 좀 자발적으로 학우들을 모아서 그런 이렇게 서당 같은 것도 운영하시고 하시는데 좀 그런 것들을 오히려 학교의 공식적 지원 프로그램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또 영어 강의 의무화 같은 경우에도 그 사실 전공 지식도 애매하게 이제 이해하고 영어도 애매하게 이해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또 토익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보다는 좀 학교에서 무료로 좀 좋은 그런 사실 강사진이나 교수진을 훨씬 더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런 걸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학교에는 고려대학교 본부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무료 영어 강의 강좌 같은 걸 오히려 좀 더 폭넓게 좀 개설해서 국제 어학원 수업 이런 것들 학생들 저는 좀 무료로 다닐 수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학생들이 좀 더 자기가 맞는 시간에 자기가 꼭 필요한 부분을 배울 수 있도록 학교가 지원한다면 학우분들이 느끼시기에 자기가 필요한 공부 학교가 강제로 시켜야만 한다라기보다는 내가 필요한 공부 학교에서도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고려대학교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우분님 부부님께서 뭐 하시고 싶은 바람을 학생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학생회가 어떤 거를 얘기해야 되느냐 또는 어떤 걸 실천하고 행동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요. 고민은 아직도 하고 있고 학우분들과 만나면서 계속 바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학우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과 열망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공통적으로 확인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꿔나가는 방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99% 역습 선본에서는 그러한 학우분들의 열망을 결코 말만으로 끝내지 않고 직접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그런 것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 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 부탁드리고요. 예, 이상입니다.
네. 총학생의 선거는 좋은 말을 늘어놓거나 아니면 톡톡 튀는 아이디어의 경연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이만 고대 학우 분들이 느끼고 있는 불만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를 함께 토론하고 또 논쟁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99%의 역습 선본이 이번 선거에 임하면서 생각했던 바는 살인적인 등록금, 또 비싼 교재비, 또 비싼 주거비, 그리고 불안한 일자리와 미래, 이런 고통을 안고 또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명 한 명의 학우분들이 모두 99%이고 또 이 99%의 힘으로 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총학생회 선거에서도 저희가 학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그런 것들이었고요. 저희는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힘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99% 역습 선본이 학우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해주겠다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같이 합시다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할 텐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총학생회를 꼭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2012년 새로운 총학생회로 학우분들의 지지와 참여와 또 신뢰 속에서 꾸려나가는 총학생회, 그래서 정말 우리가 꿈꾸었던 그런 99%를 위한 대학, 또 99%를 위한 세상을 만드는 그런 민족고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청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는 흐뭇합니다.